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 great show.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셨는데요. 사실 초반에 페널티 스트로크를 놓치면서 조금 어렵게 갔었어요.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제가 주장 팀의 주장으로서 그런 찬스가 났을 때 한번 살려줘야지 팀이 리듬을 타서 좋게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제가 그렇게 실수해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또 수비진, 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보여줬는데 한 골을 실점하고 세 골이 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다시 한번 너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찬스를 기다렸다가 그것만 살려주면 골이 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운 경기가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 서로 동료들끼리 다독이면서 하나만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귀중한 첫 승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세 경기 남았는데요. 세 경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모든 전 경기는 항상 우승 매 경기마다 이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꼭 이번에 한국에서 있는 경기만큼 꼭 좋은 모습으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선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감독님이십니다. 허상현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와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현장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컨디션하고 맞춰가는데 애들 첫 경기라 오늘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애들에게 이 경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가는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하고 기술적인 거 변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버거워하는데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내일 한일전 멋지게 하여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반전 때는 사실 좀 풀리지 않았지만 후반전 때는 대한민국 특유의 스피드와 파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후반전은? 네, 전반전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 선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쉽게 골이 얻어지면 더 쉬운 게임을 할 거고 골이 만약에 안 되면 상대가 체력적인 부담이 우리보다는 좀 약하니까 후반전에 흐트러졌을 때 골이 날 수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오늘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히 골도 먼저 먹었지만은 만회 골 그다음에 또 추가 골 계속 이렇게 해서 선수들 부담을 덜은 것 같은데 하여간 처음부터 선제 공격적인 쪽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그걸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계획한 것보다는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선수들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이전에 인도와 일본의 경기가 있었는데 인도가 상당히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준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는 저희보다 좀 약체라고 생각해서 수비 쪽으로 해줄 거라고 봤고 그 다음에 내일 일본도 저희하고 연습 게임도 한번 가졌고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주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더 어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같이 부딪힐 때 저희들이 속공이 빠르고 공격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걸 노릴 수 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원톱이나 투톱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수비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깨뚫는 데 좀 어렵지만은 일본이나 인도, 중국전은 게임 내용을 5대5로 가져갈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 중간에서의 어떤 압박을 가해서 볼을 뺏었을 때 역공으로 가느냐 그것이 저는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남은 경기도 멋진 경기 보내주셔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